위익해 다카시 감독의 오디션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번에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하게 되었는데요. 국내에서 상영되는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 당시에는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디션은 전 세계 공포영화 100선 중 20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름의 훈장을 가진 영화이고요. 제1회 전주영화제에서 최고 인기상을 받기도 한 영화 광들 혹은 호러광들이 기대할 만한 작품인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디션 좋았습니다. 단순한 방법을 이용해 이를 놀라게 하거나 자극적인 화면만을 나열하는 공포물이 아니었고요. 분위기로 서서히 옥죄어가는 촘촘한 느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영화 밖 세상과의 접점이 존재하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우시의 큐어와 유사한 톤을 가진 영화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공포의 강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고요. 볼만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디션에 대한 가장 쉬운 접근은 남녀의 대립구도를 적용해보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층에서 보면 이 영화는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혹은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남성에 대한 한 여성의 복수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에서 아사미의 살해 방법 분석, 아들 시게이코 캐릭터가 중요한 이유, 생선 공룡뼈 상징, 반려견 갱, 휠체어 노인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오야마의 환상을 경유한 결말 해석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디션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明後日のヒロイン、あなたは今どこにいるのかしら。あなたが少しだけ勇気を出せば、信じられないことって起こるものなのよ。 저에게 오디션의 주제는 선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화하는 남성들에 대한 일갈의 영화. 조금 철진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과거에 이런 비판이 있었죠. 영화 혹은 TV 드라마에서 묘하는 여성 캐릭터는 두 가지뿐이다. 모성 혹은 섹스 심볼로서의 여성. 제가 보기에 오디션은 이렇게 여성을 한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을 전복하는 영화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화의 시작은 엄마 혹은 아내의 죽음입니다. 말인즉슨 모성으로 대표되는 여성상이 삭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섹스 심볼로서의 여성상만이 남을 텐데요. 섹스 심볼이라 함은 결국 여성을 남성의 기호에 맞추어 조정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본류에는 남성 중심 세계관이 놓여 있겠죠. 영화에서 두 남자는 아오야마의 새 아내의 조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이가 어땠으면 좋겠다, 직업이 어땠으면 좋겠다 등등이 그것이죠. 또한 요시카와는 바에서 떠드는 여성들을 보며 세상엔 천만 여성들만이 남았다, 일본도 이제 끝이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의 기저에는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적이고 남성을 조력하는 존재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결이 같은 시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는 모성을 소고했던 것처럼 이러한 여성상도 삭제하는데요. 아오야마 입장에서 아사미는 본인이 대상화한 여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확신과는 배반적으로 아사미의 실체는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결론적으로 오디션은 남성의 가부장적 시선으로 규정지어진 두 여성상을 전복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아오야마는 새 아내는 무용, 음악 등을 학습한 전문가였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는데요. 그가 아사미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그녀에게 발레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사미는 발레 전문가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살인 혹은 신체 절단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역시 한 남성이 원하는 여성의 특징을 배격하는 설정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오디션은 여성 안티 히어로의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아오야마와 아사미의 위상 변화는 카메라 활용으로도 묘사되고 있는데요. 아사미의 오디션 시퀀스가 그렇습니다. 앞서 오디션에 참여한 여성들은 두 남자의 위치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었는데요. 아사미의 장면에서는 반대로 아사미의 위치에 있는 카메라가 아오야마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사미가 아오야마를 오디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화를 남성 대 여성 구조로 접근해보면요, 아사미가 아오야마에게 응징을 가하는 방식 또한 흥미로운데요. 그녀는 먼저 기다란 침을 아오야마의 몸에 박아넣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남녀 성관계의 형상을 뒤집어 놓은 비유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알렉스 가랜드의 근작 맨에서 나왔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사미는 아오야마의 발목을 자르는데요. 저에게 이것은 생식기관이 존재하는 하체, 그러니까 남성성에 타격을 입힌다는 은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논지와 결부하여 저는 오디션의 태도에 대해 조금 놀란 지점이 있었는데요. 챕터 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화는 전체적으로 남대 여의 대립을 기본 골자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철저한 이분법으로만 구별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남성은 악, 여성은 선으로 구획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사미를 학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모는 계모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사미에게 응징을 당하는 사람 중에는 그녀가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의 마담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성 중심 세계관, 가부장적 세계관의 문제를 100% 남성의 탓으로 한정짓지 않으려는 태도처럼 보였고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영화의 주제의식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효과를 자아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言葉なんか嘘だけど、歌にだけは信じるのよ。私だけを愛してくれるでしょう。저에게 오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 한 명은 아오야마의 아들 시게이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챕터 2는 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션에서 아버지 아오야마와 아들 시게이코는 대척점에 놓여 있다. 그들의 다름은 영화 초반부터 나타나는데요. 오디션의 본격적인 시작은 아내 혹은 엄마가 죽은 뒤 7년이 지난 시점, 부자가 낚시를 하는 장면부터일 것입니다. 이 시퀀스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두 인물의 대화입니다. 시게이코가 자신의 환상 속의 월척보다는 눈앞에 송사리가 좋다고 말하니 아오야마는 자신은 더 큰 물고기를 노린다면서 넌 아직 어려서 남자의 로망을 모른다 라고 답하죠. 말인즉슨 아오야마는 환상을 쫓는 인물인 것이고요. 시게이코는 현실을 쫓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조는 아들의 관심사와도 결부되는데요. 시게이코는 공룡뼈 발굴에 강한 흥미가 있어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룡이라는 존재의 증거를 찾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오야마는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공룡이 존재한다고 믿어버리는 사람인 것이고요. 시게이코는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실체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에게 두 인물의 이러한 차이가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 이들의 특징은 남성이 갖는 여성관에 대한 함의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오야마는 여성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이고요. 반면에 시게이코는 여성 내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선을 가진 인물인 것입니다. 조금 악랄하게 표현하면요. 아오야마에게 여성은 자신의 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인 것이고요. 시게이코에게 여성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입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화에서 이와 관련된 묘사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하루는 시게이코가 집에 여자친구 미스씨를 데리고 옵니다. 소녀와 잠깐 조우했던 아오야마는 후에 시게이코에게 그 친구 인상 좋던데? 라고 말하죠. 이에 대해 아들은 보기만은 조금 다르다고 답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린 낚시 장면 직후에 그들이 잡은 생선이 해체되어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시게이코는 생선의 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오야마는 난 난소를 잘 몰라 라고 답하기도 하죠. 저에게는 이러한 부자지간의 두 대화가 여성에 대해 잘 모르는 아버지와 여성에 대해 잘 아는 아들의 대화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영화의 끝자락 결국 아사미의 기행을 막아내는 인물도 시게이코인데요. 여성에 대한 판타지를 갖지 않는 인물이 그녀를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웠고요.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 막아냈다는 관점에서 세대적 측면에서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말 해석을 포함한 영화 속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견 갱.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갱은 아오야마와 겹쳐 보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생선 장면에서 아오야마가 난소를 모른다는 발언을 하니 시게이코는 아버지에게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불현듯 갱을 부르고는 어르고 달래죠.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 아버지의 이미지 뒤에 갱을 어루만지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국 갱을 쓰다듬는 것은 갱으로 비유되는 아버지를 위로하는 행위겠죠. 또한 아사미는 아오야마를 응징하기 전에 갱을 먼저 죽이기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말해서 저에게 오디션은 여성의 무지한 남성을 강아지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아사미의 계부 휠체어 노인. 이 인물은 어린 아사미를 학대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뜨겁게 달궈진 뾰족한 부직갱이 같은 것으로 아사미의 허벅지를 고무하는 잔악 무도한 일을 자행합니다. 저에게 이 불편한 설정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남성이 다리를 잘 사용하는 여성의 다리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라고 말이죠. 한 발도 밀고 나가 아사미는 발레를 하는 여성이니 하체의 운동력이 더욱 도드라지는 인물일 것입니다. 하체를 사용하지 못한 남성의 비틀린 형태의 열등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 설정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점점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지며 가부장적 사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근원적 두려움의 발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은 폴 버호벤의 원초적 본능의 주제의식과 유사한 궤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오야마의 이상한 환상을 경유한 결말 해석. 영화가 중반부에 다다르면 아오야마는 아사미의 몰약에 빠지면서 환상인지 실제인지 선명하지 않은 기묘한 상황 속에 빠져듭니다. 그
그간 스쳐 지나간 온갖 인물들과 사건들이 파편적으로 나타나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저는 아오야마의 무의식의 세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환상 속에는 왠지 자신에게 마음이 있어 보이던 회사의 여직원이 등장하는데요. 아오야마는 모른 척 했지만 사실 그의 무의식 속에 그녀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겠죠. 또한 아사미에게 납치된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보자기 속 끔찍한 모습을 한 인물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아오야마의 의식 속에 아사미를 만나고 실종되었다는 음반사의 직원, 바의 살해 현장에 존재했다는 혓바닥, 손가락 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지화되어 박혀버려서 나타나게 된 현상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결혼에 대해 아내가 반대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아사미를 만나며 든 죄책감 같은 것이 발현된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무의식 속에는 어쩌면 아사미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그 두려움의 성질은 결국 휠체어 노인의 그것과 동일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 세계관을 전복하는 점점 거대해지는 여성 위상 변화에 대한 공포. 챕터 1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요시카와는 괜찮은 여성이 없다며 일본은 망했다고 말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열등감 혹은 가부장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기반이 된 발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은 아오야마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오야마는 배우자를 오디션하여 선택한다는 권위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동의했으니까요. 오디션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환상을 줬고 아들은 실체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시의성을 품은 호러 명작 오디션. 지금까지 오디션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